감정의 탄생, 생각의 흐름에 덧붙여 비록 그것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 에고의 또 다른 차원이 있다. 감정이 그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이 에고라는 말은 아니다. 생각과 감정이 에고가 되는 것은 당신이 생각이나 감정과 완전히 동일화될 때, 즉 생각과 감정이 나가 될 때이다. 모든 생명 형태의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몸도 유기체로서 자체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 그 지성은 당신의 마음이 말하는 것에 반응하고 당신의 생각에 반응한다. 따라서 감정은 마음에 대한 몸의 반응이다. 물론 몸의 지성은 우주 지성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우주 지성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타남 중 하나이다. 몸의 지성은 원자와 분자를 일시적으로 결합시켜 당신의 육체를 이룬다. 그 지성은 신체 각 기관의 활동 뒤에서 작용하는 조직 원리이다. 산소와 음식물을 에너지로 변환하고 심장을 박동시켜 혈액을 순환시키며 면역 체계를 구성해 침입자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또한 감각 기관의 입력을 신경 신호로 변화시켜 뇌로 보내고 해석하고 일부 현실에 대해 일관성 있는 내적 그림을 재구성한다. 그이 동시에 행해지는 수천 가지의 다른 기능들을 포함해 이 모든 일들이 그 지성에 의해 완벽하게 조정된다. 당신이 자신의 몸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체의 지성이 그 일을 한다. 그 지성은 또한 환경에 대한 그 유기체의 반응까지도 책임진다. 이것은 어떤 생명체라도 동일하다. 똑같은 지성 덕분에 식물이 물질적인 형태로 나타나 꽃을 피우며 그 꽃은 아침이 되면 꽃잎을 열어 태양 광선을 받아들이고 밤이 되면 닫는다. 지구라는 복잡한 생명 존재, 즉 가이아로 나타나는 것도 이 지성이다. 이 지성의 작용으로 유기체는 어떤 위협이나 도전에 노출되면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동물에게도 분노, 두려움, 기쁨 등 인간의 감정과 유사한 반응이 일어난다. 이러한 본능적인 반응은 감정의 원초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도 동물과 같은 방식으로 본능적인 반응을 경험한다. 위험에 직면하여 유기체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면 싸울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의 선택에 대비해 심장 박동이 급격해지고 근육이 수축하며 호흡이 빨라진다. 원초적인 두려움이다. 궁지에 몰리면 강력한 에너지가 갑자기 솟구쳐 몸에 전에는 없던 힘을 준다. 이러한 본능적인 반응은 감정과 유사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감정은 아니다. 본능적인 반응과 감정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것이다. 본능적인 반응은 외부 상황에 대한 몸의 직접적인 반응이다. 반면에 감정은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이다. 감정도 간접적으로는 실제 상황과 사건에 대한 반응일 수 있지만 그것은 정신적인 해석과 생각이라는 필터, 즉 선악과 좋고 싫음, 나와 나의 것이라는 정신적 개념을 통해 해석한 상황과 사건에 대한 반응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차가 도난당했다는 말을 듣는다면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것이 나의 차라면 아마도 몹시 당황할 것이다. 나의라는 작은 정신 개념이 얼마나 큰 감정을 발생시키는가는 놀라운 정도이다.
몸은 매우 지성적이긴 하지만 실제 상황과 생각의 차이를 구분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에 대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반응한다. 그것이 하나의 생각일 뿐임을 몸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몸에게는 걱정스럽고 두려운 생각이 나는 위험에 처했다를 의미하며 그것에 따라 반응한다. 설령 밤에 따뜻하고 편안한 침대에서 자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반응한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이 수축하며 호흡이 빨라진다. 에너지가 고조되지만 위험은 머릿속 허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배출구가 없다. 그래서 그 에너지의 일부는 마음으로 다시 흘러들어가 훨씬 더 불안한 생각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나머지 에너지는 독성을 띠고 몸의 조화로운 기능을 방해한다.